야, 너 굉장히 이중적인 사생활을 즐긴다며? 무슨 소리야? 너 클럽 들락거린다더라? 거기서도 채 펴놓고 공부 안 나오냐? 근데 이건 내가 그냥 궁금해서 하는 소린데 너 엄성민이랑 무슨 사이야? 아무 사이도 아니야. 어머, 저 싸가지 없는 기집애 저거. 야, 엄성민. 너? 강도질까지 했다며? 빵빵한 집안 자제께서 어쩌다 그 지경이 되셨나? 아니면 빵빵한 집안이고 뭐고 애초에 다 뻥이었거나. 그럼 뭐야? 농구 잘한다는 것도 뻥 아니야? 그러니까 농구샵이 안 나오지. 안 그래? 안 그래? 야, 너 그만 안 와?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닌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, 나는. 참자. 배그린 말도 많네. 어디 엄성민, 말좀 해보시지. 해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. 비열한 놈들. 야! 니들. 내일 시합 끝나고도 그런 표정인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. 어? 성민이가 우리랑 같이 뛰기로 했거든. 농구가 뻥인진 내일 시합을 보면 알게 될 거고, 강도 사건 피의자인지는 증거가 나와봐야 알 테니까 지금 떠들 거 없고. 우리 집 망해서 나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녀. 과거에 17대 1이니 뭐니 싸운 적은 있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. 그게 다야.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어? 아, 강도 사건. 그건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. 날 강도로 보건 뭘로 보건 난 관심 없으니까. 그리고 1년 꾸는 건 내 탓이지 니들 탓 아니니까 형이라 부르지 않아도 돼. 그렇게 우리는 성민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. 안녕하세요. 저 민아. 예? 오늘부터 그만둬야 되겠다. 예? 조금 전에 경찰이 왔었어. 너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길래. 전 아니에요. 결백해요. 그래,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미안하다. 그리고 여기 그동안 일한 돈 계산해서 넣었어. 오늘부터 일 안 해도 돼. 자, 그리고 좀 경찰서로 내일 아침 9시까지 꼭 나오라더라. 사정이 딱해서 써줬더니만 사람 속은 모른다니까. 에휴. 소문에 듣자 하니 강도로 몰렸다며. 상관하지 말고 비키시죠. 뭐 우리가 도울 수도 있었는데 싫다면 어쩔 수 없지. 그래, 그거야. 그런 자세로 덤벼야지. 넌 결국 내 그늘이 필요한 놈이거든. 빨리 인정하는 게 서로 편해. 봐봐.
젖주 왜 주먹을 안 쓰십니까? 때려요 맞을 테니 대신 이걸로 끝냅시다. 뭐? 니들도 칠 테면 쳐! 뭐해? 쳐! 나이스 샷! 아니야 다시 오케이. 너가 그렇게 잘났어?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이 자식아. 어? 왜 그래? 야,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? 무슨 소리 들리지 않냐? 어? 야 뭐해요! 성민아 그만해요! 뭐야 이 새끼들이. 뭐 하는 겁니까? 11시 한 사람을. 이것들은 뭐야? 뭐야 이거. 이놈 아는 놈들인가 본데요. 내 문제에 끼어들지 말고 가. 성민아 어서 어서 가! 니들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. 자 때려요. 경찰 불렀으니까 그만해요. 빚은 갚았으니 그만하자. 운 좋은 줄 알아라. 가자! 성민아 괜찮아? 많이 다쳤잖아. 병원부터 가자. 됐어. 전설의 17대1이 맞긴 맞냐? 그놈들은 그냥 확. 아유 진짜 그런 놈들은 인간도 아니야. 그래서 참은 거야. 소리라도 지르지 그럼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야. 이 시간에? 예전에 내 친구 하나가 왕따를 당했어. 일진들한테 엄청 맞았지. 그래서 내가 그놈들을 반쯤 죽여놨거든. 아 그게 전설의 17대1 맞지? 그건 과장이고 몇 놈만 패니까 다 도망가더라. 원래 약한 놈들이 뭉쳐다니지. 센 놈 몇 놈만 죽이면 꼼짝도 못하는 게 그놈도 생리야. 근데 그때 다리를 다쳤어. 그 후로는 재활치료를 해도 농구선수는 불가능했고. 그러니까 니들도 절대 싸움에 끼어들지 마. 폭력은 스포츠가 아니야. 난 그때 결심했다. 다시는 사람을 때린 대가로 내 꿈을 접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. 야, 아직 농구할 시간 있어? 한번 맞춰볼까? 좋아. 괜찮겠어? 자. 잘 보세요. 이 사람 맞아요? 워낙에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. 그런데 확실한 건 도망치면서 떨어뜨린 것이 이 학생증이라니까요. 이 학생증 네 거 맞지? 네. 증거가 명확하니까 그냥 자백해라. 어? 그날 학생증 잃어버렸다니까요. 어디서? 클럽 근처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흘린 것 같아요. 정말이야? 증명할 수 있어? 다시 보니까